네, 리본 끼우는 방법, 나린기에 리본 끼우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거 사용하는 리본은요, 사이즈가 30mm 곱하기 100, 확인. 자, 그러면 지금 이거 나린기 보여드릴 텐데요. 위에는 새 리본을 끼워주시고요. 아래 이 부분은요, 기존에 사용하시고 남은 리본이 있죠. 남은 리본 이거 틀을 고정식 안에다 또 끼워 주셔야 됩니다. 네, 제가 끼워 볼게요. 방향이 이 지금 이거 방향이 이거 맨들맨들한 쪽이 하고 좀 광이 안 나는 쪽 두 면이 있잖아요. 이게 광 안 나는 쪽이 이게 밑으로 가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날인 이렇게 날짜가 찍힐 때 여기 위에서 찍혀 이 밝은 쪽에서 위에서 찍혀서 이쪽 부분에서 날인이 되는 거예요. 글씨가 찍히는 거예요. 여기 위로 찍어야 돼요. 예.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꽂아야 돼요. 이렇게. 이 뒷부분에 이거 눌러주는 거 있죠? 이거 롤 열어주는 거요. 예, 사이랑 끼워갖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붙여줘야 될 텐데 그 전에 사용하셨던 거 이거 남은 거 있잖아요. 이거 틀요. 틀을 여기다가 우리가 다. 네. 그 재활용하는 거 이거 꽂을 때는요. 이제 이거를 날개가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. 이게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. 이쪽 방향으로. 네, 이쪽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이거 새 리본이랑 나머지 사용 완료된 리본을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. 붙여서 돌릴게요. 다시 고정하면